가겠다고 할 때 널 말리더라도 네가 말해주고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. 여기 내 결혼식이야. 강미영 선생. 네. 아침 먹었나? 아니요. 점심은 먹었나? 지금 당장 군의 식당 가서 밥 먹고 식당 아주머니한테 사인 받아와. 네? 한 시간 후에 내 술 어시스트인 거 잊었어? 군인은 전쟁 전에 총알을 채우고 의사는 수술 전에 배를 채운다. 왜? 외과에는 집중력이 무기니까. 네. 고럴 때는 배구리 신경 쓰고 메스 잡은 손 떨기 전에 당장 가서 빵빵하게 채워와. 내가 할게. 짐은 여기 두면 될 것 같아. 아, 네. 방 좋네. 왜? 아,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고요. 먹고 싶은 거 다 골라. 아버지가 너 맛있는 거 사주라고 용돈 많이 주셨어. 진짜요? 그럼 저는 새우크림 파스타랑 시저 샐러드요. 아, 저는 소고기 리조또 주세요. 오빠 소고기 리조또 좋아해요? 여기 메뉴 중에서는 면보단 밥이 좋으니까. 양식보다는 한식을 더 좋아하는 거네요? 그럼 한식 중엔 뭘 제일 좋아하세요? 된장찌개? 또요? 가리는 거 없는데. 소개팅 하는 것 같다. 밥 먹고 뭐 할까? 글쎄요. 여기 네가 골랐어 임마. 아 그게요. 여기가 리조트도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스파도 있고 스키장도 좋다고 해서 고르긴 했는데. 그럼 스키나 보드 타면 되겠네. 오빠 스키 보드 잘 타요? 스키장.